안녕하세요. 일상 탈출 팁입니다. 제가 있는 곳은요, 청주 오송입니다. 오늘은요, 하수오, 백하우스를 심으려고 여태까지 기다렸습니다. 이게 뭐래, 이게? 풀도 아니고 이상하네, 이거. 어휴, 뭐 이게? 모종을 사실은 집에서 씨앗을 사서요, 백하수 씨앗을 사서 길러놨어요. 근데 여태까지 심지를 못했습니다. 아니, 바빠서 못 심은 게 아니고요. 심을 곳이 없었어요. 이렇게 있는데 심을 곳이 없다고요? 아닙니다. 자, 밝은 데다 심지 않습니까? 그러면 요즘 지금 기온이 뜨겁지 않습니까? 이파리가 항색을 띠고 발라다 제껴져 버립니다. 그래서 옛날에 보시면 박쥐가리와 비슷한데요. 박쥐가리 그 논두렁 밑에, 그 다음에 등너굴, 등칡나무 밑에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? 밭둑 있는데, 풀 속에. 근데 길게 크지를 못하고요. 어쨌든 박쥐가리는 달고, 그렇게 가서 한 해를 살죠. 그래서 이제 지금, 보게 지금 이게, 뭐 그냥 그럭저럭, 이 모종 심은 겁니다. 이거 예전에 보셨죠? 모종 심은 건데, 여기다가 지금, 밑에 있지 않습니까? 이 밑에 심으려고, 밑에 심으려고 사실은 여기다가 여기다 심으려고. 이렇게 해가지고요. 빨리 심었으면 좋았는데요. 못했어요. 그냥 박쥐가리 그 백하수오인데 길러놓고 관리하느냐고 애먹었습니다. 뿌리는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. 요 그늘 밑에 심으려고. 그래서 얘들 심을 때 있지 않습니까? 심는 위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. 박쥐가리가 사는 그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뚝방이어야 됩니다. 뚝방에 그 배, 경사가 있어야 되고요. 물배수가 잘 돼야 되고, 또 하나는 뭐냐면, 절대적으로 해를, 그러니까 한 11시부터 한 3시, 그러니까 한 10시부터 3시, 4시까지 해를 안 보는 곳. 아니면은, 이렇게 지금 여기 풀숲이 있지 않습니까? 저 풀숲이 잘 큽니다. 어떻게 하냐고요? 제가 한 5년 동안 어려운 시절 산으로 잔뜩 돌아다녔거든요. 산으로. 그래서 박쥐가리 이 하수오가 자라는 환경을 나름대로 알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, 그래서 지금 오늘, 이제 오늘이 6월 5일인가 6월 6일인가 그런데요, 이렇게 심게 됐습니다. 글쎄 뭐저 효능도 좋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저기 요리법이 있다고 하니까요, 한번 이렇게 길러가지고 내년부터 좀 요것을 좀 본격적으로 품목으로 하나를, 그러니까 재배 품목에 하나를 끌고 가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. 이거 이름이 뭐죠, 이게? 잘 컸죠? 이 정도면 됐죠. 뭐 어디 가서 동네에서 이거 안 먹을 겁니다. 보십시오, 이거. 이게 지금 토종옥수수, 그 토종옥수수거든요. 찰옥수수 깜댕이. 몇십 년된 거예요, 이 씨앗이. 근데 이거 보시면 이 지금 저기죠, 열매만 이렇게 넝쿨을 타고 올라가면 돼. 그럼 여기 이 망이 있지 않습니까? 이 망, 이 망에 올라가기만 됩니다.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요거는 저기네, 저 뭐야, 호랭이콩. 요거 이것도 호랭이콩이네. 요렇게 여기도 보시면 여기 이거 샤인머스켓 누가 줘가지고 갖다 심었는데 살았어요. 여기 올라갔네. 보시죠, 요렇게 타고 올라가게끔.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그 빛을 싫어하는 거, 한여름에 그 강한 빛을 싫어하는 작물들은 이렇게 지금 망을 해가지고, 이렇게 망을 하셔서, 밑에, 넝쿨을 만들고, 밑에다 재배를 하시게 되면은, 수확이 다른 사람보다 1.5배 이상 상승한답니다. 어떻게, 하수 심는 거 별거 없죠? 그리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? 이름 진짜로. 야, 이건 무지하게 크네, 이거. 이거 보십시오. 굵기. 겨순에서도 막 딸렸네, 겨순. 이런 것도 보십시오. 이 정도는 돼야지.
나중에 좀 따먹겠죠? 아,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. 보십시오. 이파리가. 이게 지금, 하나, 30. 한 35cm 되는 건데. 아유, 이파리가요. 70cm 되겠네, 70cm. 양쪽으로, 양팔을 딱 벌리면요. 1m 40. 1m 30, 40. 좀더더 커야 돼요. 그래야지, 좀, 달릴 때도 크게 달릴 거 아닙니까? 어떻게 하수 심는 거 별거 없죠? 오늘 한번 하수 심는 거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.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